한편 동부대에서는 이와 같은 맹훈련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진중생활의 명랑화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병들에게 야전 쾌진화와 집단놀이 그리고 3천만의 합창 등 포크댄서와 같은 리크레이션을 보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동부대 문화선전대와 8.25.1 부대 분대장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이 집단놀이의 시범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참관한 전 지휘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전군에게 보급되어야 할 건전한 오락이라면서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장군의 맹위도 아랑곳 없이 철통같은 경계와 훈련으로서 호시탐탐 남침의 야욕을 꿈꾸는 북괴의 망상을 철저하게 분수하기 위하여 밤낮이 없는 일선 장병들이 은반 위에서 모처럼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월 24일 육군 제2032 부대에서는 화천경기장에서 동부대 지휘관을 비롯하여 많은 장병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민친선 동계 빙상대회를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육군 제9053 부대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가 깃든 각종 민속놀이 중 진중에서 활용하기 쉬운 종목들을 선정했는데 새끼고기, 농악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등 11개 종목을 가지고 부대별 팀별로 편성해서 경연을 벌였습니다. 각 종목에 참가한 선수들은 소속 부대의 명예를 걸고 숨은 실력을 발휘하는 한편 단합된 부대 단결력을 과시했습니다. 민속의 날을 맞아 공군본부 하사관단은 서울 구로구 시흥동에 있는 해명양로원을 방문하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 150명에게 신발과 의류 등 위문품을 전달함으로써 불우한 노인들이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해서 경로 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명절인 설날이지만 우리 주위에는 불우한 이웃이 있습니다. 합참 전략본부 전력발전부장부의 두 명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소재 삼성농화원을 방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원생들에게 준비해간 위문품을 전달하고 용기를 심어주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육군 진군부대에서는 설날을 맞아 충북 음성 소재 향예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고아들을 위로했습니다.